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1인 시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야 전시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릴레이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박찬하 의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에 중국 전시를 해가지고 이제 물의를 빚기를 했습니다. 동북공정을 옹호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어떤 전시를 했는데요. 50일 만에 이제 중국에서 철회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이제 일본의 가야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역사연대표에 가야의 건국은 AD 42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야 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도 AD 42년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전시를 보면 AD 3세기부터 가야가 성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500년 가야사인데 300년 가야사로 가야 역사가 200년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일본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에 있는 박물관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보를 주었을 텐데 왜 일본 전시관이 3세기부터 가야가 성립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 근데 올바른 가야의 500년 역사가 바로 전시가 되지 않으면 그 일본 전시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설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를 300년 표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